당신이 태국에 오게 되면 어디로 놀러 갈 거예요? 타 쿤다이 마 프라테 타이 쿤자 빠이 티오 티 나이 카타쿤다이 마 프라테 타이 쿤자 빠이 티오 티 나이 카타쿤다이마 프라테 타이 쿤자 빠이 티오 티 나이 카이 질문은 타라고 시작했어요. 타는 면, 의면, 조건, 컨디션,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타, 쿤, 당신, 다이마, 프라테, 타이. 다이마, 오게 되다. 다이, 되다. 마, 오다. 다이마, 오게 되다. 프라테, 타이. 프라테, 나라. 타이, 태국. 타, 쿤, 다이마, 프라테, 타이. 당신이 태국에 오게 되면 쿤자 빠이 티오 티 나이 카? 쿤 당신 자 미래형 리을 을 것이다. 빠이 가다 티오 여행하다. 빠이 티오 놀러 가다라는 거예요. 티 나이 어디 카? 여성의 높임말인데 질문 끝에 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당신이 태국에 오게 되면 어디로 놀러 갈 거예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타 말고 떠안 티 또는 무아라고 대신 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좋아지고 어떤 분이 꼭 태국 갈 거라고 결정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if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 때. 떤티 뭉아 태국에 오게 될때 이렇게 질문해도 되는 거죠. 상대방이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뭉아 쿤다이마 프라테 타이 쿤자 빠이 티오 티 나이 카 당신이 태국에 오게 될때 어디로 놀러 갈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어디로 놀러 가고 싶어요? 태국 오게 되면 어디로 놀러 가고 싶으세요? 지금 10월이잖아요. 겨울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초죠? 근데 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태국 겨울이라도 온도가 0도까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춥다고 하면서 북쪽으로 많이 놀러 가요.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저희 태국 사람들 잘 놀러 가는 도시들 소개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방콕, 그룽테 마하나콘, 그룽테 짧게 할때 그룽테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라서 여러 가지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북쪽부터 시작할게요. 제일 놀러 가는 곳이 아마 시앙마이. 시앙마이 겨울 때 한국처럼 춥지 않아도 날씨 쌀쌀하거나 조금 시원할 때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이렇게 치앙마이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치앙라이, 람팡, 난, 콘겐. 콘겐은 동쪽, 수린, 샤이어품, 나콘라샤시마. 이제 중간 쪽으로 들어올까요? 수코타이, 아유타야, 촌부리, 파타야.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사는 곳. 페차부리, 라차부리, 제 고향, 스무송크람.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들어갈게요. 슘펀, 사톤, 나콘시 타마랏, 그라비. 그리고 마지막 도시 소개해드리고 싶은 도시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푸켓. 남쪽은 유행한 곳은 바다, 중간 쪽은 아마 절, 사원, 그리고 역사적인 곳들. 동쪽도 그렇고 산 풍경. 북쪽은 당연히 시원한 날씨, 태국 사람 살생활
조금씩 다르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녀보셔도 좋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태국 여행 하실 때 어디로 놀러 갈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사와디캅. 바이.